당시 남자는 전 손줄을 붙잡고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는데요. 전인호 씨는 2m가 넘는 급류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못 참는다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구해야지 그분도 사람이 살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생기면 무조건 하죠.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영웅 이각수 씨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이게 제가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걸 목격했을 때는 지난 발을 지나칠 수 없어서 그거를 제가 나서가지고 항상 그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력은 화려합니다. 일집에 침입한 강도, 성추행범과 대적하기를 여러 번. 최근엔 교통사고로 화재가 난 자동차에서 목숨을 걸고 운전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어서 와요. 예.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각수 씨의 사무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송진희 씨.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많이 좀 좋아졌어요? 예,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치료 기간도 뭐 텀도 많이 길어지고 해서 상처는 이제 얼굴 부분은 재수술 여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참 시간 많이 걸리네. 1년 전 송진희 씨는 여의도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려는데 갑자기 그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칼로 얼굴을 그었는데 저는 그게 칼인 줄도 몰랐어요. 뭔가를 휘두른다는 건 알았는데 제 얼굴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었고 이게 꿈인 듯 생신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났었으니까 그때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시 그녀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와 팔, 얼굴, 목까지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만인 올해 2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병원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한 게 진짜 하늘의 도움이에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진짜. 내 덕분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도움 많이 했으면. 한 0.5mm만 더 들어갔어도 대동맥이 틀려서 저는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안 찔렸던 것도 교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던 덕분이고 저한테는 진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녀의 인생에서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 지하철역에 이제 취한 승객이 떨어져서 바로 이제 뛰어들어서 구조하신 분들 봤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 들죠. 사실 제가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냥 보고 넘겼었어요. 근데 누군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일 정말 보람된 일을 한 것도 같으면서 정말 흐뭇하기도 하고 영웅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누구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취했을 때 뭐 크건 작은 일이든 간에 그 돕는 분이 그 영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웅들은 왜 위험한 순간에도
전혀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것일까?